선대위에 대해서 이제 관심들이 많으실 텐데 그게 대해서 크게 좀 몇 가지 이제 방향을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11월 8일 그 최고회의와 의총에서 말씀 올린 대로 당 중심의 선대위를 구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경륜 있는 당의 그 원로 그리고 또 당내 유능한 청장년의 인재들을 전부 모아서 당이 하나의 힘으로서 힘을 합쳐서 나가는 그런 선대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선대위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이 대통령 선거라는 이 캠페인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또 정권 교체 이후에도 안정적 국정 운영까지 고려한 그런 선대위 구성이 되어야 하고 선대위 구성 자체가 국민 통합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권 교체의 열망은 같지만 아직 우리 당과 함께하기를 조금 주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모두 정권 교체의 전선으로 함께하는 그런 선대위를 또 우리가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 당 선대위와 좀 별도로 후보 직속으로 김한길 위원장님이 좀 맡으실 새시대 준비위원회라는 것을 두고 한번 이 정권교체에 동참하는 분들을 이분들과 함께 우리 선거운동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새시대 준비위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 아무래도 뭐 우리 당 선대위보다야 훨씬 규모가 작겠습니다만은 이 구성과 그 활동 상황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우리 최고회의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당 대표이신 이준석 대표님하고 김병준 전 우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 두 분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모시는 안을 최고회의에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제가 올렸는데 조금 하루 이틀 좀 시간을 더 달라고 해서 본인께서 최종적으로 결심을 하시면은 그때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선대위에 관련해서 또 상임위원장 두 분하고 또 우리 지금 당 대변인 두 분을 이제 선대위 대변인으로 당 수석 대변인인 우리 이양수 대변인을 선대위 대변인으로 임명하는 그 안만 오늘 최고위의 부의에서 협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건 뭐 여러분께서 취재를 해보십시오. 저도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